아, 사과. The Amazing World of Animals. 동물의 놀라운 세계. 그런 얘기죠.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그랬습니다. 너의 고양이는 무엇처럼 보이냐? 된 거지. 네. 원래 look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look 다음에는. 잠깐만요. 아니지. 답이 자, 설명할게요. look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형용사가 나오거든요, 형용사. 그리고 look like. look like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는 거야. look like 다음에는 명사. 거기다 써놔야지. look 플러스 형용사. 아니, 프린트에다가 쓰면 된다고요. look 플러스 형용사. look like 플러스 명사. 그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이고, 다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뭐뭐처럼 보인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뭐처럼 보인다 할 때, 뭐뭐처럼 보인다 할 때, 여기서 look은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 뭐라 그랬어요? 스통티라 그랬지? 이게 불가능하다. 룩은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뭐뭐처럼 보여진다. 이런 표현을 쓸수 없는 거예요. 네. 자, 너의 고양이는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It's small. 그 녀석은 작고요. It has gray hair. 아, 회색. 아, 뭘 가지고 있다? 팔. 회색 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좀더 많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it has long tail. 아, 꼬리가 길어요. 이런 얘기지. 됐나? Animals that use tools.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칠판에 필기할 건데 잘 들어봐봐. 영어에서 모든 문장의 뼈대 구조가 뭐라 그랬어? 주어 동사라 그랬지? 다른 문장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연결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연결사. 이렇게 연결사가 안 들어간 문장을 무슨 절? 주절이라고 하는 거고, 연결사가 들어간 걸 뭐라 그래? 연결사가 들어간 걸 뭐라 그런다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야. 종속절. 근데 종속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 봐봐.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줄 때, 두 개의 문장 사이에 공통적인 게 없을 때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게, 일단 여기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걸 연결사라고 하는데, 이 연결사를 크게 나누면 공통적인 게 없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있어. 얘는 뭐라 그래? 이건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두 개의 문장 사이에 뭔가 공통적인 게 있어. 그럼 공통적인 거 하나를 생략하고 그거 대신에 두 문장의 관계를 대신 나타내주는 말을 쓸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문장 사이에 공통적인 관계가 있으면 두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걸 관계 대명사라고 그래요. 자, 접속사 뒤에는 공통절을 겹치는 게 없으니까 생략할 것도 없지. 자,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불완전한 그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 사이에 공통절이 겹치는 거 하나 생략한 거거든. 그래서 문장이 어떻다고?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명사절이고, 하나가 부사절이에요. 명사절은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전체가 다 어느 자리에 나오는 거야? 명사 자리에 나오는 거야. 명사 자리. 영어에서 명사 나오는 자리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야. 그 자리에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나오면 그걸 명사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주어절인데 이 자리에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절? 명사절. 자, 목적어 자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 무슨 절? 명사절. 그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 주어 다음에 이게 주격 보호 자리인데 이 자리에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주어하고 얘하고 이퀄이 돼. 그럼 얘가 또 무슨 절? 이것도 명사절이야. 알겠어요? 네. 자, 부사절은 문장에 뼈대 구조에 뭐 하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고요. 조금 아까 두 문장 사이에 뭔가 겹치는 게 있을 때는 겹치는 거 하나 생략한다 그랬지? 네. 있을 거를 생략했으니까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네. 그런 상태에서 문장을 이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근데 이 관계대명사 이후는 생략한 것 말고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둘 다 생략하면 안 되잖아. 하나는 남겨놓는 거야. 남겨놓는 거야. 공통적 겹치는 것 중에. 그 남겨놓은 거를 뭐라 그래? 선행사라고 하고 이 관계대명사 이후가 얘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게 꾸며준다라고 하는 거야. 꾸며준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문법적으로 무슨 절이라고 그래? 형용사 역할하는 형용사 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여기 잠깐 예문을 볼게. This is the man. He loved all. 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봐.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가 모두를 사랑했어요. 그런 얘기지. 네. 원래 영어에서 있잖아. 처음 문장을 합쳐줄 때는 다 뭘 썼어? that을 썼어. that.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 남자와 he가 겹치잖아. 이거 생략하고 이거 대신에 that을 쓴 거야. 알겠어요? 주어 대신 썼으니까 이거 무슨 격이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This is the man. I loved him.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것도 문장 합쳐줄 때 처음에 뭐로 했다고? That. 겹치는 게 뭐야? The man. The man하고 him이지. 네. 여기서 이거 him 대신에 이거 쓴 거지. 네. 그럼 목적어 대신에 썼으니까 목적어 대신에 두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대명사인데 무슨 격이라고 그래?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건 지금 겹치는 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지? 겹치는 게 사물인데 주어 대신 썼어요? 그러면 주격. 겹치는 게 사물인 사람인데 목적어 대신 썼어. 그럼 무슨 격? 목적격이지? 근데 여기 봐. 두 개의 문장에서 겹치는 게 사물일 수 있지, 사물. 사물일 때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다 뭐를 쓰는 거야? 위치를 쓰는 거야, 위치.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 선행사. 이 선행사가 더 맨 그랬으니까 이 사람인 게 뻔히 알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선행사가 겹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봐. 앤트로포로지스트란 말이 나왔어. 그거 무슨 뜻이야? 인류학자예요. 어네토미 그럼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해부학이야. 아이리스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 눈의 홍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 여기 봐. 그래서 처음엔 다 됐을 썼는데 나중에 겹치는 게 사람이고 주어면은 후로 쓰자. 나중에 겹치는 게 사람인데 목적어면은 품을 쓰자. 이렇게 바뀐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또 목적격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다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 그 여러분 여기서 길라잡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이고. 어디 갔냐? 32페이지. 빌라다기 책에 보면은 거기 보세요. 주격이 나와 있고 주격은 겹치는 게 사람 저기 뭐 주어일 때라고 그랬지 그치? 목적격은 겹치는 게 사물일 때라고 그랬지? 근데 이거 처음에는 주격도 다 뭐로 썼다? 목적격도 다? 처음엔 다 대슬 썼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얘기야. 목적격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 생략이 가능하다. 너희들 그래서 거기 책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주격, 목적격 다 원래는 뭐였었다? 대시였다. 목적격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 생략이 가능하다. 이걸 다 써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너는 왜 소유격도 이렇게 해놨어? 요거하고 요거만. 됐.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목적격은 가로 열고 생략 가능 써놔야지. 생략 가능. 뭔 얘기인지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프린트로 가봐, 또. 사과. Scientist who was studying Krauss 해가지고, 여기는 who부터 Krauss까지 쭉 묶어봐봐. who부터 Krauss까지 묶어봐봐. 자, 이거 후 이후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네. 후 이후에 주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 관계대명사 무슨 격이야? 주격이지? 앞에 나온 선행사가 사이언티스트, 사람이지? 그래서 후를 썼지? 근데 후 대신 뭘쓸수 있다고? 대쓸수 있다. 후부터 크라우스까지가 뭐를 꾸며준다고? 앞에 사이언티스트를 꾸며준다고. 그래서 까마귀를 공부하고 있었던 과학자들이 did an experiment, 어떤 실험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어요? 그 후부터 어디까지야? 크라우스까지. 그 나나기들. 그래서 후부터 크라우스까지 전체가 다 앞에 사이언티스트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여기서 사이언티스트가 주어인 거지, 그치? 동사는 뭐예요, 그러면? 사이언티스트가 주어고 동사는 디드지 디드. 과학자들이 했다. 뭐를? 실험을 했다 그 말이지. 됐어요? 자, if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만약에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근데 이거 뒤에 보니까 콤마가 나와 있지요. 콤마의 앞에나 뒤에 나와 있는 건 문장의 뼈대구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문장의 뼈대구조에 안 들어가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부사절이라고 그랬지, 그치? 거기 if 이후는 부사절인데, 부사절은 종류가 되게 많아. 그 중에서도 if로 시작하면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네가 이 새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you are wrong. 그건 네 잘못이야. 이 새는 특별하지 않아. 그런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 밑에 봅시다. What I know. 와 삼각형 치세요. What I know에서 what 삼각형 치고. What if의 문장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선행사 있어, 없어? 없지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줬는데 선행사가 없어. 해석을 그때 뭐라고 한다?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what I know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것. Cats can see well at night. 고양이들은 뭐할수 있다? 밤에도 잘
광을 잘 볼 수 있다. 사람 답변. 사람들이 메이크 페이퍼 종이를 만들어요. 네. 뭘로? 코끼리 똥으로. 코끼리 똥으로. 그 밑에 내 생각에 코끼리들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이지? 그 밑에 거 I don't think 나는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애기 팬다가 엄마의 9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고 두 번째 거는 나는 돌고래들이 수영을 냄새를 맡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이지. 그 다음에 나는 흰긴 수염 고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인데 거기 봐봐. I don't think 뒤에 뭐가 생략됐다? That. 그 밑에 I think 다음에도 뭐가 생략됐다? That. 마지막 I think 다음에도 뭐가 생략됐다? That. 여기 봐요. 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신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대명사가 아닌데도. 알겠지요? 자, 일단 오늘은 사과의 요 1페이지까지입니다. 알겠지요? 자, 아까 선생님이 문법 줬었지? 문법 준 거 어디까지 풀어갖고 오냐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 네. 뒤에 16, 17페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37, 38. 37이 37, 38. 16, 17하고 37, 38 풀어갖고 오면 된다고.